출연을 의뢰해 놓고 나서 막상 섭외가 되니까 그때서는 좀 앓는 소리를 많이 하셨다고. 네. 앓는 소리. 이제 몇 년 동안 저에게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러브콜 줬는데 네, 해주셨는데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라스를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된다. 아니, 아니요. 션도인데 션도인데. 여기도 있고. 얘네도 아시아도 네번 라스가 없고. 아시아.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가능할까?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현이 형, 나, 세아? 이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 작가님이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프로페셔널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다. 우린 책임 안 져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책임자 오늘 허용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저는 오늘 초면인데 예.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경한 씨 다시 해요. 네, 왜냐면 예, 예. 왜냐면 저희는 정말 노잼인 걸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런닝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유익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재밌다고 유익했어. 자기 격방하다 더. 되게 유익했어. 유익하지만 재밌진 않는데 이제 오신 멤버가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야? 유익한 멤버. 러닝크루 멤버 뭐 션이 형도 있고 저 여기에다가 뭐 박보검, 임시완, 이시영, 최시원, 조원이 되게 많습니다. 한 15명?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저기 15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은 분위기도 중요하긴 한데. 아니, 근데 시작한 지 예. 얼마 안 됐는데 왜 코스염이 자라있어?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아까 막 그 저기 저 나온다고 자의자의 돼주고 궁금함 500원도 해줬잖아요. 그치. 근데 갑자기 조용하게 저건 누구 패러디인가? 제가 하는지도 모르시고 예 저한테 계속.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지 저 뭐 저기 뭐 패러디인가? 예, 제 유행어입니다. 예. 그래요? 좀 섭섭하네요. 아 죄송해요. 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거 모르세요? 사과드릴게요. 진짜 모를 수도 있지. 유행어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 엄청난 유행어도 아닌데 그래. 그래.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섭섭한 건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은 선수 때부터 진짜 일관되게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선수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진짜 변한 거는 제가 아니라 정환이 형이죠. 네, 정환이 형은 뭐 선수 시절에 뭐 슈팅 한번 하고 나서 머리 이렇게 패스 한번 하고서 머리 털고 막 이런 거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아, 저 시간에 좀 뛸만 불만이 있었어요. 칼.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많이 하더라고. 정말 축구를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형이긴 하지만 예. 조금 더 성실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안다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저번에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건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아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신발 젖으니까 신발 벗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환이 형이 여기서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발 신고 들어가냐. 신발 벗고 들어가 젖는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대로. 제가 거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예능이시네. 너무 성실. 지금 제가 볼 때 정환이 형은 그 정환이 형의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성실합니다. 축가할 때보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얘는 열심히 해야 돼요. 밤에 심지어는 밤에 우리가 같이 뭐 용수 형이랑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환이 형은 11시가 됐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왜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내일 방송 있다고. 지금 제가 되게 선수 때 그러다지 존경심이 들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정환이 형을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방송인이니까. 방송 너무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해야죠.